오늘 강추위에 눈까지 겹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밤사이 도로가 얼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방비 폭탄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인데 절약 대책이 절실합니다. 단재 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고발했고 보수단체는 김상열 원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청주 출신 강민구가 당구 최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개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PRB에 이어 청주에서만 두 명의 우승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강력한 한파 속에 오늘은 눈까지 많이 내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내일 아침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어 출근길 사고 나지 않도록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우암산에서 바라본 청주 시내는 지붕지붕마다 하얀 눈이 불을 덮었습니다. 앙상한 겨울나무들 위로 화사한 눈꽃이 피어났고 눈이 쌓인 길은 낙엽길과는 또 다른 운치를 뽐냅니다. 소복히 쌓인 눈은 반갑지만 강력한 한파에 많은 양의 눈까지 내리며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옷깃에 파고드는 추위에 중무장을 한 채 길을 나선 행인들은 조심스러운 한 걸음을 내딛고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혹여나 넘어질까 난간을 붙잡기도 합니다. 어제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오늘은 눈도 추워져가지고 친구들 넘어질까라고. 눈이 지면에 닿기 무섭게 얼어붙으면서 배달기사는 혹시라도 미끄러질까 잔뜩 힘을 준 채 양발을 조심스럽게 디뎌가며 움직입니다. 많이 미끄럽고 좀 힘든데 어쩔 수 없이 좀 하고 있어요. 상점주들도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하죠. 오늘 하루 제천에 6.8cm, 충주 6.3cm, 단양 5.7cm 등 도내 전역에 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음성 영하 6.3도, 제천 영하 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6도 이하를 기록하며 매서운 한파도 계속됐습니다. 이번 눈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남부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빙판길에 낙상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3시 기준 청주와 음성, 단양 등 도내 곳곳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하며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눈이 내리고 난 뒤 이번 주말 한 차례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뒤 다음 주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바우처를 더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제 값싼 에너지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점입니다.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앞으로 더 오른다는 걸 감안해 절약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아우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지역 난방을 쓰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이 가구에 지난달 난방비는 1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올겨울 이른 한파와 함께 지난해 겨울보다 38%나 오른 지역 난방 요금 때문입니다. 1년 사이에 난방비가 50% 인상이 돼서 이거는 난방비 폭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 틀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4% 오른 도시가스로 난방을 하는 오피스텔형 아파트의 경우 이달 부과된 난방비는 5만 원대로 1년 새 2배 이상 급등해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늘고 에너지 공기업 등이 적자 등을 이유로 줄줄이 요금 인상을 준비 중이어서 난방비 폭탄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기보다 외출 모드로 바꾸고 단열을 위해 유리창 에어팩과 커튼 등을 달아줄 것과 함께 온도 유지를 위한 가습기 사용 등을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도 9.5% 올라 지난 1981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입니다. 비교적 싼 전기를 이용한 난방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역시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한전 측은 20도 이하의 적정 실내 온도와 전기 플러그 뽑기,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고효율 LED로 교체하기 등 전력 사용량 줄이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SNS 채널에 게시된 에너지 다이어트 10을 지인들과 공유하고 에너지 전략을 실천하는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와 위기가구 난방비 등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라 복지기관과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오늘 시군 복지 담당 과장이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도내 47개 사회복지시설의 1, 2월치 난방비를 한 곳당 월 최대 1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700세대에 10만 원씩 모두 7천만 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존 난방비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취약층으로 다음 달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교육감과 부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고발했습니다. 보수단체도 김상렬 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서며 이번 논란이 장외 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하라.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윤건영 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교육청이 특정 강좌와 강사를 연수에서 배제하라는 문건이 담긴 USB를 단재교육연수원에 전달해 직속기관의 업무를 위협했다는 겁니다. 공문이나 업무 메신저를 통하지 않고 인편으로 USB를 주고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충북교육청의 일반적인 업무협의 과정인가? 단재교육원의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단재교육원 연수 담당자의 전문성을 침해하였으며 보수단체에서도 김상렬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습니다. 김 원장이 강사 명단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건 원장으로서의 결재권을 이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적인 USB에 담아서 가지고 있고 그걸 보여주고 주장한다. 이 자체가 상당히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 단체는 앞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원장과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을 고발했는데 충북경찰청은 김 원장과 유 감사관을 입건하고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도교육청 감사반은 교육청과 단재교육연수원에 감사장을 마련하고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차별 고발전으로 비화된 이번 논란은 진보 진영이 감사의 위법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오로지 진실규명만이 논란 종식의 해법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음성군이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미래산업 육성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차 전지 등 5개 신성장 분야를 육성해 2030년까지 인구 15만 명의 음성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5조 7천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음성군 맹동면에 문을 연 2차 전지 우량기업 코캄입니다. 5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2기가와트시급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기가급 생산 시설을 갖춘 건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입니다. 음성군이 2차 전지를 비롯해 에너지 산업, 시스템 반도체, 헬스케어에 기후 대응 농업까지 민선 8기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민선 7기의 추진 성과를 토대로 충북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5대 분야 15개 전략 등을 마련한 겁니다. 이 같은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인구 15만 명과 도내 지역 내 총 생산 1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 유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선순환 구조가 정착이 돼서 음성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기대되는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2천억 원, 부가가치 3조 2천억 원, 일자리 창출은 4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 가운데 국비가 약 27%, 도비와 군비는 각각 3% 정도로 나머지 67%의 사업비를 기업과 민간 투자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불황과 기업의 투자 위축 속에 4조 원에 가까운 민자 유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2030 음성시 건설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오송역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접수했습니다. 시는 최근 주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 의회 결의문 등을 첨부해 국가철도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추후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에 처리 방안을 제출하면 국토부가 영명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칭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청주로 건너와 당구 여제에 등극한 피아비에 이어 청주 출신 강민구가 또 한 번 당구 최정상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둘은 같은 팀으로 이제는 팀 리그에서도 다시 한번 우승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열린 웰뱅 PBA 챔피언십 결승전. 6세트 15점을 기록하며 우승을 확정짓는 순간 강민구가 포효합니다. 앞서 4차례 결승에 오르기도 한 강민구지만 모두 준우승에 머물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지금 뭐 당장 몇 분 전에 일어난 것처럼 아직도 실감도 안 나고 너무 기분이 좋죠. 청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마친 강민구는 고등학교 시절 다른 선수들보다는 늦게 당구에 입문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환경에 막노동까지 해야 했던 그였지만 당구 선수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당구장에서 직접 일을 하며 연습에 매진했고 41살 나이에 프로 챔피언에 오르는 기적적인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예, 죽방도 치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잘 치는 편에 속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생활 좀 유지하고 그래도 당구를 계속 쳐야 되니까. 올 시즌 개막 대회에서 우승을 이뤄낸 피아비에 이어 청주에서만 두 명의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은 같은 팀 소속으로 혼합복식조를 이뤄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승 소식을 접한 피아비는 이번 주 귀국해 다음 달 열릴 플레이오프에 맞춰 강민구와의 호흡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빠도 잘 가르쳐주고 또 착해요. 그냥 모르게 오빠 내차 보니까 편하게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건너와 당구 여제가 된 피아비와 역경을 딛고 40대의 첫 우승을 이룬 강민구. 한 시즌 두 명의 우승자를 배출하면서 지역 당구 동호인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아파트값 하락폭이 크게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2%로 낙폭이 가장 컸던 지난달 둘째 주 마이너스 0.63%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3%로 역시 지난달 둘째 주 마이너스 0.75%보다 하락폭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충북 소비자의 비관적인 경제 인식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조사한 결과 이달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88.9로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하며 전국 평균을 1.8포인트 밑돌았습니다. 충북 소비자들은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그리고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전월보다 더 나빠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해충 방제 등을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농가에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논밭두렁에 있는 해충은 25%인 반면 익충은 75%나 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원인 중 15%가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평가제를 도입해 처음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북도가 1년 전보다 두 단계 낮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도내 시군 가운데서는 청주시와 보은, 옥천, 증평, 음성군이 2등급을 받았고 영동군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충주시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고 충북경찰청은 2등급, 충북대병원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보은군이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사업비 15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은군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추진과 소득 증가, 성장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청북도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내 7개 시군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 속 난방비까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세상이 춥더라도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 우리 사회가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